줄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예, 여기는 대포항에 저기 큰 방파제가 있고 여기 작은 방파제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작은 방파제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공중화장실에 갔어요. 대포항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근데 제가 거기서 아주 작은 블랙스완, 이거는 이제 블랙프로그라 그래야 되나요? 블랙프로그는 있으니까 뭐 아무튼 제가 그래서 영상으로 찍어서 이거는 이제 부탁을 해서 그 영상을 삽입할 겁니다. 이제 그게 영상이 나갈 건데 지금 나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편집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단순하게 영상만 삽입을 할 건데 제가 화장실에 갔는데 저기 뭐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보니까 청개구리, 귀여운 청개구리가 이렇게 거울을 올라가려고 엄청 애쓰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왜 제가 아까 블랙스완이라고 그랬는지 뭐 작은 블랙스완이라고 그랬는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살면서 화장실에 근데 여기가 뭐 엄청 막 숲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대포항인데 뒤에 산이 있긴 있어요. 조그만한 산이. 그래서 아무튼 그 산에서 온 것 같은데 살면서 내가 공중화장실을 갔는데 여러분이 귀여운 청개구리를 만날 확률이 인생에서 얼마나 있을까요? 없습니다. 또 살면서 그 청개구리도 내가 인간이 만들어놓은 공중화장실에 들어가갖고 탈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 거울을 올라가려고 막 애를 쓰는데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예? 그런 현상을 그 청개구리 입장에서 겪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블랙스완급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영감이 확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개구리 입장에서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 지경까지 됐나? 내가 왜 여기서 이 거울을 오르고 있나? 왜냐면은 그 거울만 계속 오르다 보면 그 어떻게든 개구리 죽을 수도 있거든요. 네? 참고로 여러분 이제 그 영상은 찍고 그 개구리가 요만해요. 제가 잡아갖고 그 뒤에 보면 이렇게 풀밭이 있어요. 제가 산까지는 못 갖다 풀어주고 제가 풀밭에다가는 풀어줬습니다. 아무튼 그 개구리 또 블랙스완 두 번 만났죠. 보통 사람 다 그냥 갈 텐데 저 같은 또 뭐랄까 가슴 여린 아저씨 만나갖고 소년 감성 아저씨 만나갖고 제가 또 겁이 많아요. 겨우 잡아서 풀어줬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잡는데 좀 무서워하거든요. 제가 그런 거. 아무튼 제가 잡아다가 풀어줬습니다. 안 그러면 너무 이렇게 가여워갖고. 근데 이제 제가 이 개구리가 남 얘기 같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 살면서 상담을 막 몇천 건 해봤잖아요. 메시지로 뭐 서점 투어 옛날에 전성기로 할 때 막 하루에 막 100명씩 찾아오고 막 그럴 때 예? 하루에 막 그때 이제 상담 안 한 분도 있으니까 60~70건씩 하고 막 그러면 5시간, 6시간 걸리고 막 최장이 1시부터 6시까지 했을 때 5시간 걸린 적도 있고 죽을 뻔했어요. 예? 진짜 허리가 끊어집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그렇게 들어보면은 그 많은 분들 사연들 보면은 저 개구리 사연이랑 다르지가 않아요. 박사님, 어떻게 하다가 제 삶이 이 지경이 됐을까 이거예요. 네? 맞아요. 살다 보면 진짜 저 개구리처럼 우리가 여러분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모님이 시켰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대학 가서 아무 생각 없이 대학 왜 다녀야 되는지도 모르고 대학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과 선택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학점 받고 아무 생각 없이 취업하고 아무 생각 없이 회사 다니다 보면은 어느 순간 어때요? 저 개구리가 돼 있어요.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어때요?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더 문제는 뭐예요? 여기를 탈출할 방법을 모르겠어요.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저 개구리가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얘기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저 개구리랑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은 그게 누적이 돼서 음의 창발이 팍 터졌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내 작은 사건들이 연결되면서 내 삶이 하나의 할만한 복잡계가 되고 그게 이렇게 빵 터지면서 어때요? 저 개구리 같은 상황에 빠지는 거죠. 음의 창발이 일어나는 거죠. 아무튼 저 개구리를 보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저 개구리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제 완전 개구리는 뭐 사실 제가 안 구해졌어 못 나와서 거기서 죽었을 확률도 크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인간이니까 개구리랑 완전 똑같진 않으니까 맥락적 사고를 해보자면은 여러분이 저런 비슷한 상황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저 때는 무작정 노력하는 게 답이 아닙니다. 그냥 저 개구리는 어떻죠? 무작정 거울을 올려가려고 그랬어요. 뭔가 올라가면 답이 나오겠지. 그냥 그거예요. 저한테 들어오는 많은 상담 중에 그 상담이 아니라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박사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저는 이 모양 욕골입니까? 왜 이 지경이어야 됩니까? 자기는 안 열심히 살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산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 저 개구리가 해야 되는 거는 발버둥이 아닙니다. 상황 파악이에요. 상황 파악. 내가 지금 어떤 문제에 갇혀 있나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개구리는 그걸 알기가 힘든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잖아요. 일단은 저럴 때는 내가 진짜 이 지경에 빠져 있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상황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메타인지를 높이고 일단은 이게 문제 상황이라는 걸 인식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뭐가 문제지? 내가 뭐가 문제지? 지금 어떤 상황이 문제지? 이것만 파악을 해도 거울을 오르는 노력을 하진 않을 거예요. 왜? 거울을 오르는 게 절대 답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노력을 해서 탈출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인간 개구리였다면은 소변 보러 오신 분들한테 여기가 어디죠? 물어봤을 거예요. 일단은요. 그 다음에 저 좀 밖으로 데려다 주시면 안 되겠어요? 하고 이렇게 부탁을 했을 거예요. 제가 인간 개구리였다면은. 예? 아니면은 사람이 근데 부탁을 했는데 저같이 좀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미안한데 나 개구리를 잡지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나가는 길이라도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쫓아나가 보겠습니다. 인간 개구리였다면은. 무슨 동화 같네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은 진짜 내가 왜 이 지경까지 돼 있지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또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뭐죠? 일단 여러분이 지금 내가 뭐가 될진 몰라요. 지금 내가 뭐가 될진 몰라요. 근데 매사에 노력을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의식적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이 책을 읽고 요약을 딱 한 다음에 이 책을 내가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읽고 이 일을 해도 그냥 아 하기 싫어 죽겠어 그냥 먹고 살자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어차피 해야 될 일이면은 내가 여기서 쌓을 수 있는 내공은 무엇일까? 여기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뭐 그 보스가 안 들어줘 막 쓰레기밖에 없어 그런 건 상관 안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건 적어놓는 거예요. 개선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걸 개선하면 나아질까 이런 걸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진심을 대해서 만나고 그렇게 만나다 보면은 음의 창발이 아니라 그 사건 사건이 연결되면서 어때요? 양의 창발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지경에 왜 이렇게 빠져있지 이런 말하는 게 아니라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감사하다 그리고 운이다 그러죠.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죠? 스티브 잡스의 커넥팅 다시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그때그때는 무슨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스티브 잡스는 여러분 전형적으로 복잡기 얘기를 한 거야. Not connecting이라는 걸 링크고 Not이라는 것은 여러분 허브랑 노드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정확하게 복잡기 얘기를 한 거예요. Connecting Not이라는 것은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잘 나가는 기업가들은 컴플렉스 시스템이라고 굳이 얘기 안 해도 레리 페이지 몇 법칙 얘기하는 거예요. 10% 잘하는 것보다 10배 잘하는 게 쉬울 수도 있다고 다 레리 페이지도 다 복잡게 얘기 몇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피터 티의 스타트업 투자라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를 다 뒤집을 블랙스완을 찾는 거라고. 그게 제로톤 그냥 그 전부예요. 전부 그 얘기의 전부예요. 전부 나머지는 다 강론이고 그거를 찾기 위한 강론이고 컴플렉스 시스템 얘기 거기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다 복잡게 얘기해요. 그럼 복잡게 여러분 막 저한테 그랬잖아요. 아 나도 복잡게 공부해야 되나? 여러분 복잡하게 공부하는 거는 제가 신박사 TV에서 말하는 게 생각보다 충분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뭐 theoretical한 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여러분 책도 어렵고 제가 나중에 복잡하게 책 뭐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서점 가서 보세요. 여러분 못 읽어요 생각보다. 근데 어때요? 그럼 여러분은 커넥팅 낫을 해야 되는데 무의식적으로 노력하면 그게 낫이 아니라 커넥팅 뭐 라튼다 썩은 낫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연결하고 보니까 막 구덩이로 막 빨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저 개구리를 보시면서 내 삶이 왜 이 지경이 되었나? 예? 진짜 그렇게 여러분도 만약에 그런 상황에 이제 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제가 뭐라 그랬죠? 일단 문제 그런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돌아봐야 돼요 최소한. 그 다음에 삶을 둘러봐야 돼요.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흘러가면서 무기력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어떤지 돌아도 보고 상황 파악도 해야 돼요. 그래야 저 개구리처럼 헛된 노력을 안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개구리는 제가 구해줬습니다. 개구리는 제가 구해줬고
제가 개구리도 구해줬는데 여러분 못 구해드리겠습니까? 아무튼 여러분도 제가 진짜 진심을 아끼면서 계속 이런 얘기, 진짜 제가 유튜브 아무리 찾아봐도 복잡하게 얘기하는 사람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고 작가님이랑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제 뭐 우리 졸꾸력 여러분 중에 막 이제 막 이렇게 유튜버 분 중에 이제 저희 거 복습하시려고 아웃풋을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안티프레질 얘기하는 사람 저밖에 없는 것 같고, 안티프레질 책 읽고 얘기하신 분 뭐 이해도 거의 못하신 것 같고, 아무튼 여러분 진짜 이 방송만 보셔도 최소한 아 인생의 복잡계가 되게 큰 역할을 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 음의 창발, 양의 창발이 있고, 결국 스티브 잡스가 말한 것도 그 인생에서 복잡계가 창발해 가는 걸 네트워킹이에요. 내 삶이 하나의 큰 커다란 네트워크구나, 이런 얘기. 예?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해드린 겁니다. 배경도 좋죠? 바닷가고. 그래서 오늘은 원래 사실 이 얘기보다 다른 더 중요한 얘기를 찍었는데, 다른 그 중요한 얘기는 또 다른 데 가서 조금 다른 배경으로 각 잡고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사랑하는 졸꾸력 여러분들, 진심으로 그런 위험에, 그러니까 이 지경에 빠져있는 개구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응원하고 도와드리겠다고 약속하면서, 저는 뭐 워낙 많이 뭐 들어봤으니까요. 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